안녕하세요. 이나주방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배추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배추잎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밑부분이 너무 딱딱해서 잘안 구워지니까 저는 살살 이렇게 홍두깨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면 이게 부드러워서 굽기가 편합니다. 칼등으로 살살 때려줘도 되는데 저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홍두깨로 밀어줍니다. 밀가루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 1컵스푼 반스푼, 다시마, 멸치 육수 낸거 500ml, 마늘 1스푼. 밀가루가 배추에 너무 많이 묻을 필요가 없으니까 밀가루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배추전을 부쳐보겠습니다. 불을 좀 세게 해서 후라이팬이 열이 충분히 가해지면 불을 좀 약하게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되면 이제 뒤집어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럴 때잘 붙어서 혹시나 안 떨어질까봐 한번 프라이팬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흔들흔들 해주시면 반죽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비벼주시면 됩니다. 배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맘때 되면 배추가 많아서 배추전을 자주 부쳐 먹는데요. 저희 집은 배추전을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해요. 느끼함도 없고 궁합이 잘 맞아요. 여러분도 초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